저는 지금 노브레인이 불렀던 노래 룩셈부르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슈베르쿠어가 열리는 곳이고요. 이곳을 이제 돌아보면서 슈베르쿠어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여름이 한참이에요. 낯선 이름의 슈베르쿠어. 룩셈부르크시의 글라키스필드에서 매년 여름을 기념하여 펼쳐지는 커다란 민속축제입니다. 전형적인 놀이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맥주도 파네요. Hello! Can you speak English? No. No? I'm frozen. Frozen? I froze it. I heard that sound in Oktoberfest. Yes. Is it right? Yes.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아저씨가 한 말은 I'm frozen란 말입니다. 미넨 옥토버페스트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건배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야매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 보니 이렇게 보니까 또 있어 보여요. 그죠? 이거 미국에서는 이런 걸 전형적으로 카니발이라고 해요. 놀이공원과 이런 그 유흥시설들이 오고 먹거리가 오는 것들 이런 걸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월드 카니발이라고 일산에서도 한번 했었었죠. Excuse me. Please show me your skill. 아, 오케이. 슈베르쿠어는 미국에서는 카니발, 유럽에서는 서커스로 표현되고 있는 놀이공원식 페스티벌의 룩셈부르크 말입니다. 우리가 맥주 축제로 알고 있는 옥토버페스트도 슈베르쿠어와 같은 페스티벌입니다. 놀이공원식 페스티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오락게임을 즐겨볼까요? 우와! 예! 아, 생각보다 잘하네요. 와우. 굿잡! Thank you. 자, 앞에 보이시죠? 대관람차. 놀이공원의 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기구를 즐겨볼까요? 이거 독일에서 봤어요, 형. 여름 축제 때, 물 뿌려가지고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워터 슬라이드. 꼬마 애들 신나게 잘 타는 거 봐봐요. 우와우. 와우. 예. 기가 막히네. 이거 타면 오줌 탈 것 같은데요. 우와우.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우와우. 엄청나죠? 와우!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아까 했던 스틱에 고리를 쥐어줘서 이걸 고르면 주는 것 같아요. 선물을 몇 개 고르면 몇 개가 오겠죠? 그죠? Again! 오케이. 우와우! 굿잡! 땡큐! 한국의 야시장에서는 야바이라고 하죠. 야바이 외국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멋져 보여요. 멋져 보이죠? 한국에 있는 우리 월드 DJ가 와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 DJ가 생각났습니다. DJ가 막 던지는 아무 말 대잔치가 생각납니다. 가운데서 재미놀기를 하는 스텝도 생각납니다. 노는 데는 한국이 짱입니다. 예! 올라가요!
박종구 감독님을 꼬셔서 슈베르 푸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회전분야를 탔습니다. 박종구 감독님은 타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크크. 돌고 있어요. 와. 그래서 블룸 라이드도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야. 엄청납니다. 와.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운데? 엄청 무서워. 앞쪽에 계신 분 보이죠? 어? 버터 끝났어? 보이시죠? 이 보이는 광경을 쫄아가지고 다 못 보여드렸어요. 와, 안타까워. 비어! 2! This one. Two cups of beer. 슈베르 푸어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맥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놀이기구와 맥주의 비중을 따져보면 7:3이지만 더운 여름 날씨에 맥주는 정말 시원하겠죠? Can I use your card? What? Card. No card. No card. Just beer? Some euros. I mean, one in cash. Yes, no card. Okay. It's 9 euros. You get a refund. Glasses. For the glasses. What is it for? For the glasses, you have to pay 9 euros. And you get you get 1 euro back for one glass. Okay. Yeah, but you have to pay another 2 euros. Deposit? Yeah. Okay. 맥주자는 보증금을 내지만 잔받침은 무료랍니다. 크크크. 아, 슈베르 푸어 어땠나요? 옥토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옥토버는 맥주가 주고, 여기는 요리, 인터넷은 가족, 모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생맥주 콜라가 많네요. 생맥주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